정도면 금방 퇴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예. 식사 잘 하시죠? 예, 예. 예, 산책이나 운동 게을리하지 마시고요. 네. 예. 어이구, 괜찮으세요? 예, 조심하세요, 조심하세요. 저기 김도훈 교수라고 알죠? 예? 그분이 내가 췌장암 재발이 아니라 딴 거라고 했다면서요? 아니 그건 선생님도 알고 있었습니까?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. 어떻게 된 거예요? 아유, 왜 또 뭐가? 이이섭 환자 말이에요. 재발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? 아니.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? 다 알고 있던데. 뭐? 야. 만약에 담도염이 맞다면은요, 수술을 하시면 되는데요. 아,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저래? 그러게요. 일단 노티부터 하는 게 나을 텐데. 최 선생님. 수술 받은 부위가 땡겨서요. 스트레칭 중이었습니다. 정혜연 선생 못 봤어? 못 봤습니다. 전화해봐. 교수님, 실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못한 건 됐습니다. 위험한 수술은 안 하신다면서요? 그렇게 해서 명의가 되신 줄은 몰랐습니다. 누구야? 전 아닙니다. 환자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멋대로 그렇게 설명한 거야? 어차피 그렇게 된 거 환자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, 선생님. 권리? 이턴 때 멀면서 이턴 리지던트 기본 의미가 뭐야? 노티입니다. 알면서 집안 들어와야! 다들 잊지 않았지? 니들 실수는 연대 책임인 거! 야, 정하영 선생 진짜 캐릭터 파악 안 되지? 어? 야, 이거 완전 지 멋대로잖아! 정하영 부여장, 그렇게 환자 편에 서고 싶은 변호사를 하시는가? 뭐 때문에 의사는 데서 우리 진을 빼냐, 짜증나게! 야, 난 진작에 파악했다.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지. 어쨌길래? 면접 날 공항에서 묵인대 찾아오는데 앰뷸런스를 택시 마냥 세우더라고. 진짜? 그러더니 지가 외과 의사래. 야, 진짜 어이없지. 아, 참. 내가 괜히 또라이라고 하겠어? 야, 돼지!
너 그날 우리 모텔 간 건 왜 얘기 안 해? 모텔? 너 그날 그거 조금 시시하더라. 아니지. 다들 눈치 보느라 죽을 맛이지 뭐. 정신 똑바로 차려. 괜한 진상짓 하지 말고. 근데 한기태 교수님 줄 자는 건 잘 되나? 아, 계속 헛발질만 하고 있다. 꿈 깨라 꿈 깨. 내가 봤을 땐 넌 절대로 한 교수님 과가 아니야. 차라리 김도훈 교수님이라면 또 모를까. 아이, 끔찍한 소리 하지 마. 내가 왜 김 교수님 줄을 잡아. 왜? 김 교수님이 어때서? 인품 좋지. 환자들한테 잘하지. 난 그분 좋더라. 아니 그러니까 너나 많이 좋아하셔. 난 계속 헛다리 짚고 있지만 한 교수님 줄 잡는 거 절대 포기하지 못해. 아, 최진상! 야! 야, 벌써 그냥 병원에 소문이 쫙 퍼졌던데? 어? 뭔 소문? 아, 뭐지? 야, 정하연 선생하고 썸씨 있었다며. 이놈 이거 벌써 모텔까지 갔다는데? 어? 아, 어떤 놈이 그딴 소리를 해 또? 아이씨. 너 정말이야? 아야 내가 저기 술이 취해가지고 내가 가긴 갔는데 야 내가 미쳤냐 그 또라이라. 야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. 야 은지야. 야 은지야 오해야. 아 나 정말 씨 뭘 오해니 오해. 아 뭐해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. 에이그 아 내 스타일 아니야 나 싫어. 에이그 정말 아 이제 싫어. 아 왜들 그래요? 제주도 좋으셔. 응? 아 남자 아니 왜 저래요? 최 선생님한테 실망했어요. 아니 근데 아 이 자식들을 그냥 아 어디까지 얘기한 거야 진짜. 에이씨.